2022년 12월 10일, 11일 양일간 대한민국 바틀레아 우크라이나 제시의 KCWS를 오늘 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께도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제 바틀레아, 다시 보면 우리가 전국 최초의 바틀레아 우크라이나 전시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로 보면은 고향난동이 전국 최대, 최고, 최다, 최초, 모든 최고의 다짜를 다 갖추고 있는 명품 나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전시회에 고생하신 우리 유풍님 개막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고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5의 난초, 바틀레아 전시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꾸민다고 밤샘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적극게 감상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걸 보고 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카틀리아, 우크라이나가 무한 발전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또한번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알차고 정말 빛이 날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또한번더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무풍님,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 가틀레아를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어제 1박 2일 또 주무신 분들 계셨고요. 또 아침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8대에서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자리였는데, 또 이제 1박 2일 일정이다 보니까 오셨다 가셨던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우리 분들, 제시했던 참가 소감을 한번 몇분안 되시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입니다. 참가 소감. 예. 뭐또 갑자기 소감이 돼? 갑자기 이런 자리에 좀안 좋아하는데 뭐또 갑자기 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감이라면은 뭐 평화를 하는 제5회 난초 전시회가 됐지만, 이 성사에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고 자꾸 발전되는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제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인간애들이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즐거움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가시나무 선생님이 어제 오셔야 되는데, 오늘 늦게 오셔가지고, 어제 오셨으면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됐을 텐데, 그래도 뭐 늦게라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김에 벌칙으로 자, 상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시나무새입니다. 어제 일찍 와서 저희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오시는 분을 모시고 온다고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왔을 때는 참 볼품없고 이게 진짜 이게 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풍님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니까 집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오늘 전시회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안목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를 대표해서 우리 진주 사랑이네요.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진주사랑입니다. 소감이라는 게 특히 말할 것도 없는데, 꽃은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실물로 보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고,
진주 유등계하고 이게 개천 예술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아마 부양란 이 카틀레아 우크레아나 또 앞으로 하나의 축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오늘 특별 손님이 또 오셨네요. 저 꿈스님. 그 새벽에 보면 댓글 제일 빨리 달으시는 분이잖아요. 그 제일 빨리 일찍 일어나시는 분. 오늘 또 제일 입고 오셨네요. 아, 어디 갔습니까? 아, 그래요? 아, 예, 예.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 다음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상은, 부양란 부분에서 대상, 대상, 금상, 은상.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 부분에서, 회원 부분에서 대상 한 점. 예. 오늘 그 아주 공정하게, 그, 세 명이 입회하에 공정하게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 이 대상 부분은 무부님께서 좀, 이거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는, 아, 예, 예. 자, 오늘, 성민 씨가 봤는데 그리고 우리 회장님 운동님이 투표를 했는데 대상하고 공동 2위가 나왔습니다. 채점표를 했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공동 2위하고 그럼 2, 3위하고 그다음에 대상에 나왔는데 공동 2위라고 하겠습니다. 점수가 똑같으니까 그거는 우리 그 네. 옴나님이 여기 네. 그 품종 설명을 잠깐만. 대상부터 대상. 네, 2022년 대한민국 카틀레아 워크레아나 전시의 대상은 그 워크레아나 중에서 이제 물방울 개체라고 하죠. 물방울 개체 후니가 대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상. 은상은 워크레아나 이제 T4 신쿠엔타네라고 T4 로툰다 이제 크로싱 개체가 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셀룰레아 라피스라줄리 7번과 신쿠엔타네라 크로싱 개체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자, 회원 부분에서는 우리 형님들 여러 그 저기 출품작을 많이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그 회원 부분 대상에는 그 부산에 계시는 우리 그 최고의 그 재배 관리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날개님 작품이 대상이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 라벨 라벨 잠깐만 자 오늘 대상을 차지하신 요 품종에 대해서 부양란에서 여기는 개체명은 있는데 이제 추상 어더 추상 민칭이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우리 목공님께서 라벨 등록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제가 이 라벨 부양란에서 제작한 특별 수상명 칭이 들어가 있는 라벨입니다. 라벨이고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텔레아 트리아네 빅토리아 더 코스트로 GM 골드메달입니다. GM KCWS 대한민국 카텔레아 우크라이나 전시 멤버 2022년
이 라벨은 이 품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위가 되면은 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이 라벨을 제작한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영예 올해 라벨을 우리 날개님께서 예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부상으로 카페리아 우크라이나 예. 사토치 넘버 ST 292번입니다. 292번 최신 거죠. 상당히 꽃이 예쁘죠. 예쁩니다. 자, 우크라이나 생일식 있겠습니다. 예. 우와. 다시 한번 장담 테이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들고 자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 관계 없어. 아, 전시회 준비해. 우리 고창아 씨, 고양이나 식구분들 너무 많이 참석해주시고 주문을 아끼지 않으시 우리 형님들 너무나 1박 2일 고생들었고 하셨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전시회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022년 대한민국 카틀레아 우크라이나 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 한번 찍으시죠.